학교법인 광동학원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광동학원은 지난 15일 제404차 이사회를 열고 제13대 이사장에 임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임묵 스님은 설립자 운어 스님의 뜻을 이어 법인 산하 학교가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 임묵 스님은 지난 19일 임기를 시작해 2027년 1월 27일까지 4년 동안 광동학원을 이끌게 됩니다.